아, 구독! 딱! 아, 좋아요! 딱! 안녕하세요,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바로! 아시죠? 진호입니다! 여보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제 이름 뭔지 아시죠? 진호? 알고 계시네요. 알고 계시니까 한 대 맞으세요. 자, 여러분들. 야, 독사야, 물어. 여기 물어. 아니, 독사가 아니라요. 얘는 이제 아보크라는 포켓몬의 독사란요. 야! 물어. 빵 물어. 저희가 저번 화에 여러분들 반응이 정말 좋아서요.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미션을 또 갖고 와봤는데요. 저 영상에서 있는 미션 하나, 그 다음에 야오님 영상에 있는 미션 하나 갖고 왔습니다. 자, 일단은 미션 한번 읽어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김주환님께서 미션 개구마루를 개굴 반정으로 진화시켜라. 포상 하이퍼볼 3개, 이상사탕 20개입니다. 그리고 야오님 미션 한번 읽어주세요. 네. 김성준님께서 주신 미션인데 푸어코 16레벨 가자랑 보상은 네. 이상한 사탕 20개, 몬스터볼 35개, 하이퍼볼 10개. 오, 저보다 보상이 더 좋네요. 네네, 그럼요. 여러분들 좀 실망이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미션이 있는데요. 두 번째 미션은 제 영상에서 가져온 미션이고요. 저희 둘이 보상을 나눠가질 겁니다. 네네. 두 번째 미션은 주현님께서 아늑한 집을 만들기고요. 보상은 마스터볼 1개, 몬스터볼 16개, 이상한 사탕 10개입니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제 두 번째 미션도 있는데, 진우님. 네, 뭐죠? 베리님께서 남겨주신 건데 미션! 진우님 바지 입혀드리기. 에? 보상! 내 눈. 아니, 저 평소에는 바지 잘 입고 다녀요. 아시잖아요. 내 눈, 내 눈. 아, 안 본 눈썹입니다. 제꺼. 저기 뭐야. 저기 왜 이로치 파비꼴이냐? 저 메가 포켓몬 파비꼴이라고 하는 건데. 와. 오씨. 첫판부터. 예, 시작하자마자. 이로치. 이로치 아니라 메가 포켓몬을 보네요. 자, 그러면은 저희가 오늘, 포켓몬을 둘 다 진화를 시켜야 되니까 레벨 16을 찍으려면은, 무려 9레벨업을 해야 돼요. 그쵸? 네네네. 자, 초반에는요, 레벨업을 어떻게 쉽게 하냐면요, 야오님. 네. 이쪽에 오시면은, 잉어킹이 있어요, 물속에고. 자, 이렇게 보시면 잉어킹이 있거든요. 저 보이시죠? 네네네. 레벨 17인데, 저 잉어킹은 공격을 잘 안 해요. 왜요? 공격 기술이 없어요. 아. 그래서, 공격 기술이 없고, 이렇게 막, 뛰어오르기란가, 그런 기술인데, 자, 제가 한번 잉어킹 싸워볼게요, 17짜리. 네. 얘는 근데 얘는 있다. 얘는 있어요. 기술이 레벨 높은 얘는요 가끔씩 몽톤박치기를 배웁니다. 덤비면 안 되네. 예, 저 치료 좀 해볼게요. 나 치료 여기서 하겠습니다. 제 푸어코도 아파요. 기절이 있더라고요. 지난번에 진호님이 때리셔가지고. 그때는 이렇게 명령으로 검색하시면 돼요, 양호님. 어떻게? 오늘은 왜냐면 저희가 포켓몬이 아직 둘 다 한 마리니까 이 명령어를 좀 사용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았어요. 그러면 일단은 오늘 레벨업을 좀 올려 봅시다, 둘이. 오케이? 네네네. 자, 렉이 걸리시나요? 아니요, 포고가 또 다쳤네요. 자, 일단은 한번 서로 그럼 각자 잉어킹이나 레벨업을 좀 시키고 오죠? 어차피 네네네. 서로 잉어킹이나 아무거나 잡아서 레벨을 좀 올리다가 저에게 방법이 있어요. 둘이서 싸우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 되게. 왜냐면 근데 제가 되게 불리하지 않아요? 그러면? 제가 나중에 져도 되는 거 아닐까요? 좀 재미없긴 한데. 방법이잖아요. 네네네. 기다려라. 여러분들 저 좀 그만 죽이세요. 제가 돈의 북입니까? 되게 잘한다. 네? 저기요. 걸렸다. 좀 섭섭하시네요? 아예. 좀 섭섭해요? 야오님. 농담은 농담으로. 자, 일단은. 멋있다. 또 바로 죽어가지고. 괜히 이상한 애 걸려가지고. 또 까맣았네. 일단 레벨 낮은 거를 위주로 잘 싸우시면 돼요. 네. 딱 봐도, 내가 이길 수 있겠다. 라는 포켓몬 수준으로 덤비시면 됩니다. 좋아. 좋아. 레벨 11짜리 이기자! 가자! 좋았어. 레벨 11은 싸울만해요? 그니까 이제 딱 봤을 때, 너는 내가 이길 수 있다. 라면 덤비는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거품. 거품. 그리고 오케이. 무려 레벨이 와 엄청 많이 업했는데. 일단은 제가 이상한 사탕이 있기 때문에 저는 오 대박. 왜요? 왜요? 저 두 개 저번에 떴어요. 몬스터 잡아가지고. 진짜요? 네, 저번에 1회차 때 저 가다 몬스터 잡아서 두 개 떴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아 거기서 떴구나. 그 뭐야 그 몬스터볼 먹어가지고. 아 알았어. 아 오케이 저 레벨 업에서 7. 오 저 레벨 10이요. 야오님 그럼 저한테 한번 TP 해보실래요? 아 일단은 여러분들 제가 이제 레벨업을 좀 했는데 야오님을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성화하세요. 저한 제가 최대한 약한 기술 써볼게요. 아시죠? 가자 네. 가자. 자 수락하시면 돼요. 가자. 개구리 와 일로 와. 수락했어요. 다시 할게 제가. 일로 와. 일로 와. 수락. 됐다. 오 됐다. 싸운다. 제가 제일 약한 핵형. 기술인 할기. 아 저리 가. 오케이 재밌단다. 이거 진짜 약한 기술이네요. 아 저리 가. 더러워. 아 이거 지시면 안 돼요. 안 돼. 아니 아 야오님 일단은 이거 드세요. 그냥 이거 먹이세요. 아 나 포켓을 하신 다음에 아 좀 드시고. 이거 아니야 이게 제가 진짜 이게 생각이 없었는데. 아 이거 또 내가 미안해 진짜. 이거 또 이러면 막혔어. 오는 게 아니었어. 아니 그게 아니라요? 아니 저 이런 진짜 이런 생각이 없었는데. 이거 사탕 어떻게 먹여요? 포켓몬을 성화하신다면 오른쪽 클릭 그 들고 상태 오른쪽 클릭하시면 돼요. 오케이 오케이. 복구야 아팠지. 먹죠. 좋아. 네네네네. 구 구. 네 그런 식으로 찍으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저도 그러면 진화를 한데 빨리 하겠습니다. 그럼 야오님은 이제 레벨 9죠? 네. 그래도 금방 잉어키. 올리시네요. 네, 잉어키 여기 있어. 오, 나이스. 싸운다. 이제는 좀 세겠지? 뭐 기술을 배우셨어요? 아니, 안 배웠어요. 어디 보자. 난 누굴 잡지? 잉어키 말고 좀 가능성 있는 포켓몬 잡고 싶은데 좀 더 센. 좀 더 센 언니. 신현님한테 낚였어. 아니, 제가 정말 죄송 죽을 때 지웠습니다. 제가 죽을 때로 잡았습니다. 오. 레벨 21 너무 높고. 아 잠깐, 아야야. 트레이. 와우. 왜요? 무슨 쟤는 왜 세 대씩 때려요? 다른 애들은 한 대씩 때리던데. 저 가끔씩 이제 그런 포켓몬 있습니다. 그런 기술도 있고. 저런 성질이 되게 싸나운 친구들이네. 야온이 여기까지 나오셨어요? 네네네. 뭐 언제 여기까지 왔어? 아우 이제 좀 지치네요. 아 너무 피곤해요. 네. 일단은 레벨 15 벌써 찍었고요. 오케이 갑시다. 오케이 딱 마침 불꽃 포켓몬 나타났네. 좋았어. 물에 파도! 와 드디어 지나옵니다. 저런 야오님. 예? 저 먼저 지나옵니다. 아 잠깐만요 좀 기다려주세요. 유. 아 저 일단은 지나고요. 아 기본자 드디어 개그리 만장 떴고요. 아 야오님 천천히 하고 계시고 그럼 저희가 러블러브한 집을 짓기 위해서 제가 자재를 좀 구하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킹아 지나고 계세요. 아 저 드디어 정말 이 동네에 있는 잉어킹 다 잡은 것 같아요 진짜. 아 그리고 잉어킹 너무 많이 잡았어. 자 일단은 저는 오늘 저와 야오님이 살 러블러브 하우스를 위한 재료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았어. 오 나이스 잉어킹. 와와 저는 제가 야오님 나무 좀 키고 있을게요. 또 뭐 캘까요 나무랑? 네. 양털? 양털이요? 양털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네네. 오 양털. 근데 개굴 반장 좋고요. 좋아. 너무 세 좋아. 역시 진화하는 게 답이라니까. 네. 16레벨 되면 진화해요? 네 보통 다 16레벨 되면 진화할 거예요. 저도 16이고 아마 푸코도 16레벨 되면 진화할 걸요? 오케이 오케이. 지금 랩 몇 가지 찍으셨죠?
저 15요, 15. 오우. 어, 좀 있으면 지나시네. 네네네. 자, 일단 나무 많이 캐둘게요. 네. 좋았어. 나무 좀 많이 캐놓고요. 오케이. 오케이 여러, 오케이 여러분들 그 옷이 바뀐 거는요 어 잠시 컴퓨터가 튕기면서 제가 좀 샤워하고 왔습니다. 예. 네. 아 며칠 샤워 안 하신 거예요? 어쩐 냄새가 나더라.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여러분들. 어, 큰일 나십니다. 아셨죠? 아 잉어킹 너무 없어요. 이 동네 잉어킹 다 드셨나 봐요. 제가 지금 생선을 많이 갖고 있긴 한데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아 잉어킹이 없어. 레벨업을 해야 되는데. 이제 레벨 몇이세요? 저 15요. 어? 그러면 이제 1레벨만 하면 바로 이제 뭐 네. 진화하시는데 네. 아, 그럼 제가 죽어드릴까요? 아,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 오케이. 좋다. 과연 내를 아 근데 진우님이 레벨이 높잖아요. 전 진화했죠. 어 한번 해보세요. 번째 덤벼 밑째 번째니까 덤벼 아이고, 어, 제가 그러면 정광석 한번 쓸게요, 기술을. 굉장히 약한 네, 거거든요? 네. 어, 약하죠? 아! 어? 어! 이길 수 있겠네. 불기술 없어요? 뭐 다른 기술? 불기술밖에 없어요. 불기술 한번 써보세요. 마비? 제가 도망쳤습니다, 양팀. 어, 못 이길 것 같아. 빨리 이거기 잡아오세요. 저는 그 전까지 제가 집을 만들려면 좀 필요한데 또 뭐가 네. 있을까요? 뭘 캘까요? 제가 나무는 지금 많이 캤고요, 야오니. 꽃이 필요한가요? 그럼요. 집을 아름답게 갖고 해야지. 근데 잉어킹이 진짜 하나도 안 보이는 건 기분. 아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어차피 잉어킹을 잡으셔야 되니까 제가 네. 어 일로 오세요. 일로 오셔서. 어, 잉어킹을 소환해 드릴게요. 어차피 잡는 건 똑같으니까. 오케이, 오케이. 잉어킹. 자. 오, 일로 와, 일로 와. 아, 레벨 너무 낮아요. 레벨 너무 낮아요. 자, 얘로 하세요. 오, 얘 레벨 19거든요? 어, 제가 얘 잡으세요. 자. 싸우세요! 저거? 얘랑요? 네. 레벨 19니까 달달하죠? 오. 오 레벨 19 달달하죠? 냠냠냠 짭짭짭. 저는 이쁘고 아름다운 꽃을 많이 많이 재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에 스멜 좋았어요. 냠냠 아 맛있네. 아 저기 포켓몬을 드시면 안 돼요 야원이. 아 맛있어. 얘 나. 와 씨 야원이 저 벌써 두 세트 캤어요. 오 진우님. 어 진아해? 네 지금 진아한데 왜 이상해지지? 어디 대박. 어디 안 보여요? 에? 안 보여요? 어 아닌데요? 오! 오 지나했어 드디어! 오 지나했어! 오! 이뻐! 우와! 어! 드디어 우리가 미션 클리어했습니다! 아 이제 개인졌다. 둘 다 레벨업 하게 진짜. 자 일단은 오늘 미션인 개구마를 개구반자로 만들기 미션 성공했고요. 야오님도 미션 성공하셨죠? 네네네네. 그럼 저희가 이제 바로 제가 이제 재료를 구해왔어요, 야오님. 우열. 그럼 바로 집을 한번 지어봅시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 여러분들, 마지막 미션의 집 짓기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로 오세요. 저 마을 쪽에 있어요. 아, 오케이. 제가 좀 갖고 왔는데, 이거는 충분하시죠? 봐요. 어디 있어요? 어, 저 여기 있어요. 오케이. 자, 여기서. 여기서 집 지으실 거예요? 여기서 집 짓죠, 뭐. 근데 어차피 여기 나무도 있으니까. 오. 자, 참나무도 좀 많이 챙겼거든요. 따따따따따. 오케이, 됐고. 자, 문 개방. 문 개방. 좋았어. 사이즈 딱이고. 아, 좋습니다. 아, 다 만들었습니다. 문 어딨어요? 아, 왜요? 제가 또 집을 럭셔리하게 만들어 드릴게요. 네. 럭셔. 이거 오셨어? 그때 저 뭐지? 그거. 아 럭키 블러. 아 럭키 블러. 깜찍깜찍.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좋습니다. 이런 거 좋아요. 근데 지붕 없어요? 아 저는 지붕 같은 거 안 키워요. 왜냐면 비 맞으면 자연인 컨셉. 나는 자연인이다. 그 프로그램 아시죠? 아 오케이 오케이. 네.
그 프로그램에서 나온 제가 이제 한번 나왔었거든요. 그 프로그램에서. 네. 아 진짜요? 네, 너무 자연적인 남자라서 개소리 오졌고요. 아. 자 이제 됐고 이제 슬리버문 재료는 싹다 집어넣으십니다. 자 됐고 그 다음에 규토리 좀 갖고 올까요? 저거 네. 네. 여러분들 저희가 규토리가 이제 바로 옆에 있으니까요 관리를 할 수 있어요. 진짜 많다. 이거 이제 우측 클릭하면 바로 뽑을 수 있어요 규토리를. 어떻게요? 이렇게 규토리 우측 클릭하면 돼요. 그러니까 나무를 지금 렉이 걸린 것 같은데 안 되죠? 안 깨지. 네네. 욥! 욥! 캐졌다. 캐져요? 욥! 어떻게 했어요? 그럼 막 됐다. 윗부분 찍? 렉 걸린 것 같은데 지금 그쵸? 그쵸. 늦게 오네 좀. 그쵸? 들어와. 규토리가 좀 렉이 있네 지금. 자 이제 됐고 보면은 보상 바로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퍼볼 3개, 기상가 스타랑 20개, 마스터볼 1개. 대박. 자 일단은 바로 보상 한번 받아볼게요.